알쏭달쏭 법률 예스올도부터 해볼게요. 자, 오늘 법률 문제는요. 근로자의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입니다. 자살은 안 해야 되는데요. 일단 근로자의 자살,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근로자의 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분, 근로자의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 OX판 들어주십시오. 최 변호사님도 5 들어주셨고요. 권 변호사님도 5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최 변호사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? 네, 과거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판결이 업무상 재해로서 극단적 선택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신체장애, 사망에 대해서 상당인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들이 근로자의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랑 정신적 고통으로 해서 우울증세가 악화돼가지고 네. 정신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,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울증에 의한 자살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5를 들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5를 들어주셨군요. 자, 그 인과관계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. 권 변호사님. 네.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 후유증상의 정도, 그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, 또 요양기간, 회복 가능성, 또 그 연령의 그 연령이나 신체적, 심리적 상황,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. 네.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그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사고를 당한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. 만약에 내성적으로 좀 소심한 성격 또는 뭐 개인적인 취약성이 좀 특별히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일단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또 자살이 과연 정말 필수적으로 그렇게 이르러야만 했느냐 이 부분은 평균인의 관점으로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좀 복잡하긴 합니다. 그런가 하면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들도 많지 않습니까? 이런 것도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자살을 이제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유통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규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 이제 2019년 1월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네. 제25조 사망에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처벌받게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혹시 개정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지 권 변호사님 좀 짚어주시죠. 네, 경찰관서 또 해양경찰관서, 소방관서가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예.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여기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됩니다. 네, 통신사가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. 이 생명사랑 캠페인에 적혀있는 글귀라고 하는데요. 만약에 어떤 힘든 일에 놓여 있으시거나 하시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주변 친한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털어놓으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